은약 가진 사람은 이 환란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열어주고 맹신하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종교들이 놓친 것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결한 걸 몰랐어요. 복음을 잘 몰랐던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나밖에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멸망의 원인인데 요걸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는 걸 알아요. 안디옥 교회는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가 하는 거를 알은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는 사람, 암남산 언약이 뭔지 알아서, 기도하다가 일어난 마가다락방 능력이 뭔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한 사람들. 사람 환란 나니까 도망갔으면 이 사람들은 모였어. 하나님 주신 시간표도 알았어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꺾은 거예요. 또 헌신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팀이 형성됐다. 전무후무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